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 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화학 제품은 알고 사용하면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의 관리 실태와 안전한 사용을 알아보는 정책 현장. 곽지수 국민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비임상 시험실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정책 기자들이 동식물을 이용한 화학물질 유해 실험을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어떤 화학물질이 환경에 노출됐을 때 얼마나 유해한지를 평가하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학물질 자료 확보를 위해 이런 실험은 점차 항목이 늘어납니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흡입 독성 물질의 실험도 강화됩니다. 우리 GLP 실험실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담수조류, 물벼룩, 어류 등의 수생생물과 지렁이, 식물 등의 육생생물을 대상으로 독성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유해성의 차이도 알아봅니다. 유해성은 유해성의 노출의 빈도를 더한 겁니다. 화학물질 관리 정책도 유해성의 비중을 더 추진되는데 유해성이 낮더라도 자주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물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유용성과 위험성에서의 줄타기를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잘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화두이고. 화학물질 관리 정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 등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개선됐지만 연간 1톤 미만의 기존 화학물질은 등록 의무가 없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8천만 종에 이르는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그중 우리나라에서는 4만 5천여 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 또한 3천여 종에 달합니다. 이번 현장 견학은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화학물질의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사용 방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 정보뿐만이 아니고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정보까지도 함께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생활화학안전주간을 맞아 화학물질의 모든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는 행사도 열립니다. 정부와 기업, NGO가 참여하는 2017 케미라이프 엑스포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성 사용법을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국민 리포트 곽지수입니다.